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보게 됐어요. 작은 태아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죽은 듯이 태동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근데 제가 옆으로 누워가지고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태동이 없더라고요. 죽은 것 같이.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태아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 빛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빛을 좀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주시고 나서, 그 보석을 이렇게 햇빛에서 보면 빛, 반사가 되면은 쫙 이렇게 오색으로 퍼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빛을 한번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그걸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꿈이에요. 환상이요. 그래요. 오케이. 네, 그 오색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그렇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태아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좀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이번에. 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태아였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한 번도 안 그리고,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게 끄집어내셨나 보다. 그게 있었나 보다, 그 무식 그런데, 가운데. 그죠? 태아에 받은 상처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아였을 때 한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미리 나를 예정하시고, 엄마 자궁 안에 있는데 생명을 넣어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울컥하면서 이렇게 눈물 하실 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체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육적인 내 자아의 법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나의 참된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엄마 이렇게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서 나를 정해 놓으시고 엄마 태아에 넣어놓고 빛을 주시고 그렇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말씀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세포에서 빛이 비치는 선교사님이 올려주셨다. 그 빛을 박한사님이 우리 카톡에 톡방에 올려주셨어요. 묵상해 보라고. 그거를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하니까 저이 세포에 이 세포마다 다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속에 있는 것 안에까지 빛이 들어가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갈 때그 빛이 들어가면서 제이 팔목에 여기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거운 것을 느꼈어요. 어머, 진짜, 와, 실제적으로 정말 그래서 느끼셨구나. 여기가 조금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여기가 이제 화상을 조금 입은 것처럼 빨갛길래 제가 그때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에는 잘안 나타나요. 그치, 살아있는 게 그래서 그게 웬만큼 그렇게 아주 뜨거움을 빨갛지 않으면 안 느꼈고, 나타나지. 근데 영어로 본 거야, 자매님, 지금. 그래서 근데 와. 눈으로 봐도 여기가 빨개요, 진 것처럼.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에는 잘안 나타나요. 왜 사진은 아주 아주 그래서 선명하잖아. 그렇게 이런 쉽게 안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포에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 빛이 모든 들어가는 것 세포에 같았어요. 빛이 쫙, 네, 그걸 되게 사진인의 실제적으로 그런 빛처럼 경험하셨구나. 그런, 어이야. 네, 그래서 그런 빛을 아유, 보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저기 복숭아를 시골에서 한 박스를 주고 또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한 박스를 먹고 신랑하고 둘이 먹는데 신랑은 제가 줘야 먹고 알아서는 안 먹어요. 네. 제가 이렇게 깎아서 이제 포크까지 찍어서 이렇게 줘야 먹는데 그걸 제가 먹다 혼자 못 먹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아 복숭아가 있을 텐데 하고 보니까 복숭아가 시들었어요. 이제 많이는 안 시들었는데 쪼글쪼글하니 시들었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서 거기다 예수 피를 나 이거 뿌렸어요. 숙제해야지 이러면서. 네, 예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게 10분도 안 돼서 쫙 펴졌어요. 어머, 그좀 사진 좀 찍어놨으면 되게 좋았겠는데. 안 찍으셨죠? 아, 찍어놨어요. 어머, 찍어놨어. 쭈글쭈글한 그거 거, 빨리 오늘 예, 올려요. 찍어놓고 똑같아요. 근데 쫙 펴졌어요. 지금 10분도 제가 안 이거 됐는데. 갖다 야, 놨는데, 대박이다. 예, 아니, 이렇게 보면 안 펴졌어요. 되고, 이게 사진으로 해서 생경으로 올려놔야 돼. 이게 빛 때문에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예, 정확하지가 않아. 두개다 찍어놨어요. 펴지, 그래요. 쭈글거린 아유, 거하고, 좋아요, 좋아. 찍어놨다니까 펴진 참 거하고. 다행이네. 와우. 예, 얼마나 그 믿음이 확 올라와요. 이게 찍어놨어요. 지금 복숭아가 됐다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와, 나의 한대 정체성의 프리퀀시가 왔구나. 나의 프리퀀시가 높여졌구나. 내가 내 생명이 왔구나. 이 생명이 내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이제 정체성과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 해보라는 거지. 아, 뭐, 복숭아 그렇게 해서 뭐 어쩌라고. 그럼 그게 중요해? 아, 사 먹으면 되지, 우리가. 복숭아가 없어서 뭐 이걸 하나?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하는 이유가 그건잖아. 자매님, 믿음 확 올라오지 않아?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울리치 때막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막 엄청 시키셨거든요. 네. 유산한 감독님이. 그렇게 막 회개하는데 제가 그렇게 선명하게 본 5분 남았습니다. 이 환상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내 속에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짐승이 죽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죽어버렸구나. 그걸 짐승이 예. 귀신으로 나타나거든. 뱀이나 짐승 이런 걸로. 예, 짐승이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죽었다, 그 안에서. 예. 그런데 와,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요즘은.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실제가 나타나. 이게 실제거든요. 영으로 본게 그게 실제, 여러분. 실제가 아니면 제 어떻게 마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어. 그게 진짜로 나갔으니까 편해지는 거지. 대박.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면서 이 두려운 거,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이렇게 없이 이 담대한 마음이 오, 생겼어요. 맞아. 내가 봐도 담대함의 영이 온것 같아, 자매님한테. 네. 근데, 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오, 이런 맞아. 마음이 맞아. 가졌어요. 그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네. 살 거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난 이왕 죽을 거 상급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순교해야 돼. 그래갖고 저는 죽으러 간 거예요. 아프리카니, 이런 나라 돌아다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한테는 찾지도 말라고. 아이고, 이제 난 영광스럽게 죽었으니까. 시체가 어딘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저기 찾지도 마. 걔네들이 죽고서 뭐, 길바닥에 버리면 뭐가 물어가든지 하겠지. 걔 누가 나를 갖다가 어디다 잘 파서 내 해주겠어. 그러니까 찾지도 마. 그거 찾으러 아프리카도 오지 말고 하지 마. 나는 너무 괜찮아. 이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 이러고 진짜, 쟤 그게 말로 농담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잠을 못 잤을까. 내가 나 갔다 오면은, 에에에 해가지고, 아니, 사형은 내가 하는데 자기가 1분 이래. 내가 방금 잠을 안 자면 남았습니다. 자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죽는다고 갔잖아. 마누라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잠이 오냐?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난나내 생각만 했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겠다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죽고자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 여러분 죽고자 하면 손을 안 대. 왜래 막더 역사가 막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잖아 나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죽고자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성령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제 죽는 네, 게 너무 두렵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았고, 이번에 이 복숭아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그러니까, 아우, 귀여워, 진짜, 그거 너무 좋다.